왕자님의 신발을 훔친 범인이 나오기 전까지 나올 수 없다. 어? 저는 아니에요. 백설아, 제가 훔친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으세요. 급식입니다. 어? 그래도 감옥에 급식이 나오네? 허! 저도 주세요. 저도! 여기 급식 나왔습니다. 허! 파란 급식이다. 와! 노란색 급식 맛있겠다. 우와! 이건 귤 얼음이야. 우와! 무슨 맛일까? 얼음? 오렌지 맛이야. 맛있어요. 녹으면서 삼위치가 됐어. 와, 통기탕으로 엄청나다. 과즙이 가득해. 진짜 맛있다. 그냥 귤 슬라이스 된 탕으로보다 통기탕으로는 안에 과즙이 와 머금고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파란색 치킨이라니. 아니, 감옥에 들어오니까 벌칙 받아야 되잖아. 응? 진짜 치킨 들어있잖아? 맛있잖아? 초콜릿이랑 치킨이야? 어? 파란색 돌? 이 돌이라도 돌을 주다니. 이봐요, 우리가 아무리 감옥에 들어왔어도 그렇지 돌을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파란색 돌은 무슨 맛일까? 먹는 거라고 하니까. 안에 초코, 겉은 사탕이야. 맛있잖아? 맛있어. 어느새 다 먹어버렸네. 죄송하지만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더 주시다니, 감옥인데도 인심이 후하잖아. 다음은 치즈쿠키. 우와, 저 이거 좋아하는데. 맵지도 않은 맛있는 라면. 오, 약간 뿌링클 맛 난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치즈볶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콘에 설탕을 부어주고 마요네즈를 넣어줘. 그런 다음 섞어주는 거야. 잘 섞어진 콩과 이 체다 치즈 한 장을 넣고 코너 올려줘. 전자레인지에 1분! 우와, 이거 봐! 전자레인지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맛있었어. 우! 이제 이 콘이랑 치즈랑 같이 잘 집어서 익게 된다. 콘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와. 설탕 넣는 게 신기하시네. 설탕 안 섞고 쿠키들 설탕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여긴 넣어야 돼. 너무 맛있어. 어? 이거는 뭐지? 슬라임이야. 먹을 수 있는 슬라임이라고요? 열어보면? 우와, 뭐야? 색깔 왜 이래? 우와, 슬라임이래. 바나나 향이 나. 우와, 진짜 슬라임통이 들어있잖아. 우와, 근데 좀 먹기 싫지만 먹어볼게. 뭐야? 기대보다 맛있네? 바나나가 진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용기 내서 많이 못 먹겠어요. 나쁘지 않아. 바나나랑 전분가루를 섞은 거래요. 먹는다고 죽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슬라임처럼 놀아보고 싶은데 여기 전분가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볼게요. 조금 더 섞어왔어요, 전분가루를. 근데 한번 만져볼게요. 이게 진짜 슬라임이 될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얍! 슬라임처럼? 오? 일단 이거 통과. 오, 느낌이 근데 나쁘지 않다? 너 뭐지? 너 내가 무시했구나? 우와! 하! 이거 재밌다? 우와! 이거 소리도 좋고? 약간 이렇게 늘어나고? 우와! 느낌 좋다? 아니죠, 이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만약에 떨어지잖아? 떨어졌다? 부터 슬라임의 기능
근데 다른 게 더 붙어. 우와, 감옥에서 이런 먹는 슬라임을 즐길 수 있다니 여긴 감옥이 아닌가. 우와. 백스라, 재밌는 음식을 먹네. 슬라임이라니. 하하하, 나는 궤도에 구슬 있지. 예쁘다. 여기 있는 별이랑 구슬들 이거 다 먹는 거라고. 다양한 맛이 나네. 아, 구두와 코를 먹어볼래? 맛있잖아? 아, 맛있거든. 아. 저겁니다. 저게 제 신발입니다. 네? 응? 이게요? 제가 먹고 있었는데. 어? 드디어 왕자님께서 신발을 찾으셨다니. 왕자님의 신발이 이거였어? 왕자님이 이 구두의 주인이세요? 왕자님의 구두?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아, 유품. 아, 유품을 제가 먹어버렸어. 어떡해. 세린이가 왕자님께서 아끼시는 물건을 먹어버렸다. 아, 근데 왕자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게 왕자님 건지도 몰랐고 이 급식에 나와서 그냥 먹은 겁니다. 그냥 전 여기 있어서 먹었어요. 그럴 뿐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용서해 주신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다행이다. 왕자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왕자님 굳은 줄 알았나? 급식에 나오니까 먹었지. 세인아, 큰일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 색연필이랑 크레파스?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도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시다니. 네?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색연필이랑 크레파스가 먹을 수 있다고? 심지어 돌아가기까지. 먹어보면. 먹으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색연필을 먹어보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맛있잖아. 뭐야? 더 줘. 하, 이거 정말 맛있잖아. 초코 맛이야. 오키님들, 이 색연필과 크레파스는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니까 실제로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키들,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맛있다, 초콜릿. 그러니까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왕자님의 구두를 찾았으니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와, 풀려났다. 아, 다행이다. 난 진짜 범인으로 지목되는 줄 알았어. 그러게, 다행이다, 세인아. 맞아, 정말 다행이야. 저 아무래도 신나게 노랑 파랑 급식 먹기 대성공.